30년간 강원도의 핵심 수건 사업인 춘천에서 속초 간 철도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이 철도 노선이 놓이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동해 북부권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는 만큼 강원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공약 사업인 춘천 속초 철도 건설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종합평가한 값이 0.518로 나와 사업 추진을 확정했습니다. AHP는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석 방법으로 0.5 이상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79로 1에 못 미쳐 경제성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과 2010년, 2012년 등 세 번에 걸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벌였지만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사업 추진이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선 전철로 하려던 부분이 단선 전철로 바뀌면서 예상 사업비가 상당히 줄었고 경제성 외 지역 균형 발전 측면 등이 많이 고려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춘천 속초 철도 사업은 춘천에서부터 화천, 양구, 인제, 속초까지 93.9km의 단선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 2조 631억 원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시속 250km급 급행열차를 투입해 용산역에서 속초까지 약 1시간 15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업계에선 접근성이 좋아지면 수도권과 강원 북부, 동해 북부권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로 인해 강원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신속한 재정 지원을 하는 한편 국토부는 오는 9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